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이승훈의 구석구석 버피 고유리입니다. 저는 이소니입니다. 네, 여러분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원장님, 저희가 드디어 구독자 1,000명을 달성했어요. 글쎄 말이에요. 예! 아, 요즘 이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하면. 아, 안 되는구나. 그럼 이렇게, 어떻게 이렇게. 해야 돼요? 이렇게. 아하, 그렇구나. 정말. 예상외로. 네, 생각보다. 이렇게 많이 구독할 줄 몰랐는데, 그래도 네. 너무 감사해요. 일찍 1,000명이 달성이 되었어요.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정말 감사합니다. 네, 정말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원장님, 1,000명 달성한 소감 한 말씀 해주세요. 저도 커피하지만, 항상 나를 누군가 기다린다는 건 참 너무 즐거운 것 같아요. 그래서 어쨌거나 여러분들 요즘 워낙 이렇게 경기도 안 좋고 너무 이런 바이러스 그죠? 네. 코로나 19 때문에 우리 고생들 많이 하실 건데 우리 시장 여러분들 정말 건강 조심하시고 또 감염 안 되도록 서로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저는 항상 뭐든 하면서 제 거를 누군가가 보고 누군가 도움이 되고 누군가 기다린다는 거는 정말 행복한 것 같아요. 맞아요. 사람이 사는 살아서 사람이 있다는 거는 좀 좋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너무나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제가 드립니다. 네, 정말 저희가 많은 영상을 찍었잖아요. 원장님께서는 어떤 분들이 봐주시길 바라셨었나요? 저는 나름대로 아마도 또 교육도 하고 하다 보니까 제가 이게 많은 분들이 저한테 그럽니다. 유튜브 찍으면 좀 재밌게 찍어라. 하라 한데 사실 저는 또 교육을 하도 있다 보니까 또 바리스타를 양성하다 보니까 참 안 돼요, 그게. 이렇게 어떻게 좀 정리정돈된 거를 이렇게 많이 좀 원하다 보니까 좀 그렇게 개그라는 게 이런 게 참 안 되더라고요. 여러분 보셨잖아요, 그죠? 지금까지. 그래서 제가 첫 번째는 보시고자 했던 분들은 우리 강의하시는 우리 강사님들을 좀 한번 도움을 드리고 싶다. 어떤 식으로 하는지. 네, 네. 그 다음에 우리 커피숍을 하고 계신 분들. 그 현장에서 네. 일하는 바리스타들을 왜? 사실 공부하기 너무 쉽지 않거든요. 네, 그리고 또 교육받으려면 시간도 없고.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? 좀 흥행에 되는 이런 방송보다는 좀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그런 방송을 좀 하고 싶다라는 게 제 목표였기 때문에 제가 대한민국 또 바리스타 대회를 또 좀 만들었었고 네, 또 맞아요. 세계도 보냈었고 그러다 보니까 항상 연합회 제 별명이 뭔지 우리 고리 본장은 아시죠? 원장님 바리스타의 아버지. 아 맞아요. 연합회에서는 네네네네. 이렇게 제가 또 닉네임을 갖고 있다 보니까 닉네임이 워낙 많으셔갖고 네. 그래서 좀 재미보다는 좀 유익한 걸 쪽에 많이 제가 치중하다 보니까 그쪽을 좀 많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물론 앞으로는 또 우리가 준비되어 있으면 일반 우리 시청하시는 또 커피 매니아들이 또 많이 보시면 더 좋겠죠. 먼저 우리가 종사하는 이 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 봤으면 좋겠다. 지금까지는. 그럼 이제 앞으로는 이제 우리가 그렇게 준비되어 있으니까 이제 일반 매니아들이 와서 그런 커피를 또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장이 만들어지면 더 좋겠죠. 네. 그럼 원장님 앞으로는 어떤 영상, 어떤 콘텐츠를 제작해 주실 예정이세요?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하나 좀 약간 교육적인 어떤 면을 제가 많이 이제 갔다면 이제 앞으로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신제품 소개, 또 카페를 하면서 할때 제품 소개, 또 이런 분들도 제가 갈 거고 그 다음에 어때요? 회사 소개, 네. 또 이런 분들 갈 거고 그 다음에 카페 소개. 그래서 카페에 가서 또 어떤 누군들 요청하면 카페 진단.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물론 신규 카페는 그런 거는 내두고 오픈을 했을 때 개인 카페. 개인 카페에서 어떤 문제점이 발생해서 좀 진단이 안 될 때 그런 것들도 진단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방송. 이런 부분들을 좀 하고 싶어요.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과 커피를 먹는 사람이 같이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방송들을 저는 좀 하고 싶습니다. 진짜 일반 카페를 하시는 개인 창업주분들한테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. 네, 그러면 나중에는 어때요? 상담. 네. 또 할 수 있는 거고, 또 만오리 바리스타를 또 모시고, 그러면 어때요? 서로 의논할 수 있는, 이런 장도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, 기대됩니다. 네, 앞으로도 저도 원장님을 잘 보필을 해서, 네, 많은 영상, 좋은 영상 제작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, 너무 감사드리고요. 네, 앞으로도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. 하여튼 코로나19로 건강 잘 챙기시고 늘 행복하시길 바랍니다. 네, 감사합니다.